고돌이 썰툰. 짧고 무서운 이야기. 어머니께서 운전면허를 따신 지 이틀째, 차를 살까 말까 고민 중이던 어머니는 때마침 지인분에게 타지 않는 자동차 한 대를 선물로 받게 되었습니다. 친척이 사연이 있다고 주고 간 건데, 저는 이미 차가 있어서, 중고지만 깨끗하게 써서 몇 년은 더 타실 수 있을 거예요. 그날 저녁 평소 성미가 급했던 어머니께선 차를 바로 몰아보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혼자 타고 가는 건 싫었기에 옆집 사시는 아주머니와 함께 드라이브를 하기로 했죠. 그렇게 한참 동안의 드라이브 후 날이 어두워져 차를 유턴시키고 두 분이서 함께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멀쩡하던 차 안이 갑자기 뜨거워졌고 어머니는 환기시키기 위해 창문을 열려고 버튼을 눌렀는데 창문이 열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몇 번이고 눌러보았지만 창문은 열리지 않았고, 무언가 이상하다고 느낀 어머니가 브레이크를 밟으셨는데 브레이크조차 들지 않았습니다. 당황한 어머니가 옆집 아주머니에게 차가 이상하다는 말을 하기 위해 조수석으로 고개를 돌렸지만, 조수석에는 옆집 아주머니는커녕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분명 창문을 열려야 하기 전까지만 해도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말입니다. 어머니께선 빨리 차에서 내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브레이크를 밟았지만, 여전히 브레이크는 들지 않았고, 당황한 채로 계속 운전을 하고 있는데 조수석에서 왠지 모를 시선이 느껴졌답니다. 그 순간 갑자기 쾅쾅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놀란 어머니가 조수석 쪽을 쳐다보았을 때 어머니는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피투성이의 여자가 손바닥으로 창문을 쾅쾅 두들기며 야, 열어줘! 살려줘! 열어줘! 살려줘! 두 마디를 반복해서 말하고 있었으니까요. 여자의 목소리와 두들기는 소리는 점점 더 격해져갔고, 이윽고 어머니께서 자신도 모르게 핸들을 꺾어버려 콧대를 들이박아 잠시 정신을 잃으셨다고 합니다. 다행히도 어머니께서는 크게 다치시진 않으셨고, 정신이 들었을 때는 방금 전까지 없었던 옆집 아주머니가 조수석에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옆집 아주머니께서 어머니보다 더 겁에 질린 모습이셨다고 합니다. 온몸을 공포로 잠식당한 채 벌벌 떨고 계셨는데, 아주머니의 입에서 나온 이야기는 어머니께서 겪으신 이야기보다 더 오싹한 것이었습니다. 민지 엄마, 어디 갔었어요? 봐, 방금 당신 온당한답시 운전대 혼자만 움직이더니 갑자기 브레이크와 창문 손잡이가 미친 듯이 움직였어요. 그리고 피투성이 여자가 창문 밖에서 계속 나를 보고 살려달라고. 그렇습니다. 어머니께선 옆집 아주머니가 사라진 것과 귀신을 체험했다면, 옆집 아주머니는 어머니께서 사라지고 귀신을 체험했던 것이죠. 결국 어머니는 그 차를 폐차하셨고, 그 후로 두 분은 한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으셨다고 합니다.